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황금동에 럭셔리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상철 3호선이죠. 3호선이 지나는 동대구로 대로변이고요. 오늘 건물 먼저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180m 거리에 있는 대구 지상철 3호선이 지나는 동대구로 대로변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280m 거리에 있는 어린이 해관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 3분이면 충분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서쪽으로 150m 거리에 있는 한금초등학교와 한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에도 좋은 곳입니다. 어린이 해관역 바로 앞에는 또 대구 명문고등학교죠. 대구과학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분들 직접 거주하기에도 좋은 건물입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정확하게 오늘 건물이 어디쯤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오셔서 임장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 중 하나고요.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KFC 프랜차이즈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10m 통과도로고요. 10m 통과도로라서 보시는 것처럼 좌우측으로 정말 상권이 빼곡하게 이렇게 밀집이 잘 되어 있는 골목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목길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골목길인데도 상권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약 1년쯤에 촬영을 한번 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재촬영을 하러 나온 이유는 가격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요즘 신축이죠. 신축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집값 상승, 그리고 높은 금리, 그리고 또 건축법이 아주 강화가 되었죠. 그 이유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오늘 보시는 이 영상은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접했던 물건일 거예요. 하지만 다시 나온 이유가 주인분께서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하셨어요. 약 한 달 전쯤에 내방을 하셔서 최대한 금액을 맞춰드릴 테니까 손님을 한번 안내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차 영상을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최초 매매 금액이 35억이었습니다. 35억인데 35억 똑같은 금액이면 재촬영을 할 이유가 없다 하고 다른 영상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다시 나왔는 이유는 얼마 전 35억에서 32억으로 3억을 다운해서 다시 내놓았고요. 거기에서도 또 추가 절충이 많이 된다라고 하셔서 영상을 촬영하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걸어오는 중에 현장 앞에 지금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측에 보이는 4층 상가주택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인데요. 자, 왼쪽 편의 코너 부분에 이 건물도 지금 현재 9단위로 대지 면적이 90평입니다. 90평인데 지금 현재 40억에 나와 있고요. 오늘 건물 바로 마주보고 있는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은 대지 면적이 92평입니다. 92평에 32억. 바로 마주보고 있는 이 집하고 대지 면적이 조금 더 큰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8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장에 급하게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자, 오늘 건물 우선 가구 우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1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상가 두 가구, 3층은 포룸 하나, 3룸 하나, 4층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되어져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외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1, 2층 보시면은 롱브릭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3, 4층은 스타크 플렉스로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정말 건물 딱 봐도 건물 정말 잘 지어졌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건물은 건축 디자인 상까지 받은 그런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층과 4층 부분 창호 부분에 보면은 테두리 쪽으로 강철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빗물 방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창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으로 또 돌아보면은 측면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롱브릭 타일 3분의 2 정도로 롱브릭 타일을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고요. 그 외에 좌우 측면 그리고 후면부에는 하얀색 스타크 플렉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건물은 남쪽으로 이렇게 10m 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10m
바로 마주보고 있는 2층 상가주택, 상가주택과 이 거리가 10m 있기 때문에 조망과 일조량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1, 2층 상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층부터 상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층은 카페앤바가 들어와 있고요. 면적은 구단위로 42.95평으로 보증금 3천에 월 270만원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각각 23.25평으로 201호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 그리고 202호는 부티샵으로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그리고 부티샵 같은 경우에는 2천에 120만원으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이제 3층까지는 현재 공실이었고요. 4층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실로 이렇게 비워두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은 바로 들어서자마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느 건물, 다른 건물들과 조금 특이하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레일 없이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계단실 쪽에는 와이어, 전체 1층에서 4층까지 와이어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고요. 좌측변에도 또 핸드레일 구성을 해 놨고, 전체 벽면은 이렇게 도장 제품으로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2층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녹철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았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은 상가 두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으로 필라테스, 그리고 정면에는 부티샵, 이렇게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4층 주인세대 현관문 바로 앞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은 이렇게 양쪽으로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 하나, 4룸 하나, 이렇게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3층에서 방계단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주인문으로 들어가는 방화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화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3.5층부터 이렇게 주인세대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으로는 주인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공간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이렇게 목작업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왼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없고, 주인세대 현관문 방화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중으로 되어 있는 주인세대 방화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안카드를 사용해서 주인세대 현관문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주인세대 현관문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면과 우측으로 이렇게 기역자 형식의 화이트톤의 신발장 6칸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부행유리로 된 이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정면에 아주 넓은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거실 굉장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래서 창호도 사이즈가 큰 제품 사용을 해두고 있고요. 거실 청고에는 보시는 것처럼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인치, 3인치 여러 개의 등으로 오늘 집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향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 한가운데는 거실, 그리고 왼쪽에는 첫 번째 방, 그리고 우측으로 두 번째 방, 이렇게 해서 정남향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방감이 좋다고 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타 건물과 틀리게 거실 층고가 아주 높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앞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막힌 건물 없어서 조망권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전체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구가 들어와도 정말 가구 배치하기에도 좋고 인테리어 하기에도 좋은 화이트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실 바닥과 그리고 주방 쪽 바닥은 전체 포세린 타일, 1200, 600 타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방은 보시는 것처럼 강마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마루와 타일 높이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거실과 방 사이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로 분리대를 사용해서 높낮이를 없게끔 이렇게 평평하게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안방이고요. 안방 역시 마찬가지로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량 좋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안방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팬트리장과 세면대,
두 개짜리 세면대를 이렇게 사용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용하기 편리하겠다 싶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팬트리장 쪽에는 스타일러까지 설치를 하시라고 미리 저렇게 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은 안쪽에는 욕조와 변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거실을 통과해서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이즈 또한 아주 넓게 잘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집에 도장하는 집도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건물은 방까지 전체 도장 제품을 사용해서 건축 비용도 많이 들어갔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뒤편이죠. 뒤편에 보시면은 디귿자 형식의 그레이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화면상으로 사이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와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수납 공간도 정말 많고요. 거실 청구 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장이 이렇게 미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강타 오븐 레인지,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위쪽으로 보시면 개수대,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메드 인 이태리 해서 후드도 수입 제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대 바로 뒤편으로 보면은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을 열어보면은 이 공간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으로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문으로 이렇게 고정해서 공간을 구분을 짓고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보조 싱크대와 세탁실 겸 보일러실입니다. 정말 공간도 넓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냄새나는 음식 보조 싱크대에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볼라 밑에 보시면은 여기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가 없을 때는 볼라 호수들이 아주 보기가 싫은데 여기에는 케이스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방음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보면은 이 공간에 또 발코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충분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봅시다. 자, 세 번째 방은 거실 바로 맞은편 마주보고 있는 방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북쪽입니다.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창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광도 아주 잘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욕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외욕실은 이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 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도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파티션과 에어컨 샤워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어느 건물 전체 주인 세대는 사이즈가 아주 좋기 때문에 가족 많은 분들도 충분히 들어와서 거주를 하실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왼쪽으로 옥상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은 주인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주인 세대 3.5층 계단에서 올라오면 방음 하나,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또 정면에 방음 하나,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에도 아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단실에도 전체 도장 제품을 이렇게 사용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이렇게 또 CCTV까지 설치를 해 두고 있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옥상으로 한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오늘 건물은 정말 디자인상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잘 지어 놓은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옥상 나가기 전에도 보시는 것처럼 수납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앉아서도 되고 전경이 확실히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여기 앉아서 또 티타임을 가지면서 야경을 구경하셔도 좋은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복도 쪽에도 이렇게 도장 제품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정말 섬세하게 건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도에도 보시는 것처럼 고가의 제품,
오늘까지 이렇게 설치를 잘해두고 있습니다. 자, 옥상입니다. 옥상 바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옥상 전체 인조잔디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인조잔디 깔기 전에 1차부터 5차까지 완벽하게 방수를 했다고 하니까 누수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옥상 부분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밤에 정말 여기에 탭을 하나 두고 티타임을 가지셔도 좋고 가족분들과 오붓하게 파티를 여셔도 충분할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면에 보시면은 SK 리더스뷰 아파트가 하나 보일 거예요. 저기가 황금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또 정면에는 코아시스 아파트가 또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대구 한의사 협회 빌딩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가 어린이회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3가구, 3룸 1가구, 4룸 1가구, 주유세단 가구로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09.3제곱미터, 9단위로 93.56평, 건물 연면적 564.3제곱미터, 9단위로 170.7평, 사용승인 2020년 9월 2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35억에서 3억 다운하여 32억에 나와 있고요. 융자 13억, 보증금 4억 1500, 인수금액 14억 8500, 월수입 780만원에 은행이자 596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8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는 건물 주인세대 5천에 250만원 책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금액이고요. 앞서 황금역에 SK아파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SK아파트 경우 같은 평수대에 월세 28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천에 25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수승구 황금동 1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